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라,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범죄한 것이 있는지 제일 먼저 그것을 묻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을 요약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을 받으면 거기 유언장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쓸 때 늘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죠. 아, 사랑합니다. 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늘 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 참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러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무엘은 어떤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즉 자기 욕망과 자기를 위해 필요한 왕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알았던 사무엘이 이제 결의에 차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합니다. 6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8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지금 사무엘은 이 출애굽했던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사무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웠던 때를 인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 명확하게 기억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은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 지금의 현재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다로 쓰인 원어는요, 다른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분주에서도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예전처럼 적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친밀한 마음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는데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지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지어내는 것이 의식적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어내고 있으신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특새에 이어서 요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의식적으로 주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라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들은 왕이 없던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왕이 없던 시절에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이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을 보니까 안정이 되고 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왕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왕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면밀히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나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 당연한 것을 왜 물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드러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일에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저 다른 나라의 왕을 보면서 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왕처럼 살고 싶으니까 왕을 모시고 싶었던 그런 면밀하게 봤을 때 자기의 욕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앞으로 영적 맹인으로 살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행동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으로 가늠이 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우선 주님께서 품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것이 있죠. 그저 하나님은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따라야 할 대가지불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회개를 했으면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맨 뒷절에서도 나와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체험해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요, 이 사사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만약 본인이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하더라도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중보기도로서 그들을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돕는 기도의 책에서 프랭크 루박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당신이 전화 교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무엘은요 전화 교환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나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바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저는 사실 잊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만 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그때 네, 그래요 하고 끝났어요.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솔직히 말해라. 이상하게 어떻게 됩니까? 가서 솔직히 말하는 게. 그런데 바로 순종했어요. 그 권사님께 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에도 저를 위해 잠깐 기도나 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당황해하시고 제가 그 다음 말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요 저는 따로 기도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쓰고 그리고 나서 전화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에겐 기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도한다는 말을 쉽게 내뱉지는 않아요. 그 이후부터 기도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지 묻고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공동체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정말 기도로 나아가며 전화 교환원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으시다면 이제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녀로 나아가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교회, 속회, 지역, 어떤 위원회
교회를 위해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플러스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묻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잊으며 나아갔던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도 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사무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잊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잊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친밀한 동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신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말을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을을 구하며 전화 교환원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화 교환원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불씨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영역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속회, 우리의 지역, 우리의 위원회, 우리의 곳곳에 드러난 봉사했던 그 섬기들의 자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주시옵소서.